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F450에 이제 ZYX-M 비행 컨트롤러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450 조립은 지난번에 우리가 1편에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ZYX-M 비행 컨트롤러에 제가 지금 원래는 스펀지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는데 구성품들을 이렇게 다 꺼내놨습니다. 자, 구성품들 중에는 PMU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비행 컨트롤러와 수신기 쪽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모듈이죠. 파워 모듈인데, 요것을 미리 요쪽에 지금 납땜을 해놨습니다. PMU의 입력 단자를 변속기와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 납땜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비행 컨트롤러를 요 밑에 여기에다가 바로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쇼트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그 절연 처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요 부분도 이제 마무리로 절연 처리를 그 저런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 배선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부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앞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F450은 흰색 다리가 앞쪽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흰색 다리 방향으로 보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최대한 무게중심에 가깝게, 그러니까 딱 센터를 최대한 잘 맞춰서 그렇게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 중에 이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시고요. 다음으로 PMU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부착을 해놨습니다. 자, 이건 PMU에서 나오는 12V 출력선인데, 뭐 카메라라든가 영상 송신기 쪽에 혹시 12V를 사용하는 장치가 있으면 저 부분에서 빼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이 ZYX-M 비행 컨트롤러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MU 5V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선이 위로 올라가게 연결을 합니다. 다음으로 LED를 연결합니다. 보시면 약간 턱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튀어나와 있는 턱 부분이 위로 가게끔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ED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USB 단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팅을 할때 여기에 USB를 꽂아가지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 USB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GPS입니다. GPS도 마찬가지로 GPS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GPS 연결하실 때는 GPS가 선이 네 가닥짜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홈이 왼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반대로 꽂으면은, 반대로 꽂아도 뽑히는데, 반대로 꽂으면 이 GPS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턱이 왼쪽으로 가게 그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속기 선을 꽂아야 됩니다. 변속기는 우리가 기체를 이렇게 놓았을 때 흰쪽 다리가 앞다리입니다. 빨간 다리가 뒷다리고요. 자, 저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다리가 1번 다리입니다. 1번, 그리고 왼쪽이 2번, 그다음 여기가 3번, 4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번 다리의 변속기가 왼쪽에 M1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연결이 되면 됩니다. 이게 모터 1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도 흰색 선이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변속기를 2번 자리에다가 꽂아주시고요. 그다음 왼쪽 밑에 있는 게 3번입니다. 3번 변속기를 3번 자리에다가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번 변속기를 4번 자리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꽂았으면은
ZYXM의 배선은 모두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수신기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수신기는 스펙트럼 조종기를 사용을 하신다면 이런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예,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DSM1, DSM2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DSM1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는 수신기가 이 스펙트럼 조종기가 아니라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없거나 또는 위성 수신기가 없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을 한 개 한 개 연결을 해야 되는 수신기 같으면은 옆에 보시면은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수신기의 1번 채널은 ZYXM의 1번 채널에 그리고 수신기의 2번 채널은 저기 비행 컨트롤의 2번 채널에 3번은 3번, 4번은 4번, 5번은 5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사용하시는 수신기가 S버스, 후타바 S버스를 지원을 하는 수신기라면은 보시면 이렇게 S버스라고 적혀 있죠. 이런 수신기라면은 한 가닥만 가지고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이 한 가닥을 채널 7번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채널 7번에다가 한 가닥만 연결을 하시면은 S버스 수신기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배선이 완료됐고 선 정리까지 전부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 2, 3, 4 변속기 번호들도 전부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수신기도 깔끔하게 묶어놨습니다. 자 GPS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있습니다. GPS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화살표 부분 있죠. 이 화살표가 기체의 앞쪽을 보게끔 그렇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화살표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로 ZYXM 비행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마감을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 비행 컨트롤러를 실제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ZYXM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펠콘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펠콘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은 상단에 매뉴얼 자료실이 있습니다. 매뉴얼 자료실 들어가셔서 밑에 검색창에다가 ZYX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ZYXM 멀티콥터 비행 컨트롤러 설정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네, 이쪽에 들어옵니다. 이 제목이 안 눌러지시는 분들은 펠콘샵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1.0 9버전과 1.5 신버전이 있는데 2016년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 아주 예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9버전 펌웨어가 있으니까 9버전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이후로 구입을 하신 분들이겠죠. 자 1.5 신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방금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고요. 자, 압축을 풀어보시면 업그레이드 매뉴얼과 여기 셋업 파일이 있는데 셋업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USB를 연결을 할 건데요. USB 단자를 설치를 할 때 보시면 여기 데이터 USB라고 적혀있는 부분 요 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USB를 꽂는 게 아니고 요쪽을 통해서 여기 외장 USB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장 USB 단자 이쪽에다가 USB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USB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기체에 전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전원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일단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되고 나면은 상단에 컴 포트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컴 1번 밖에 안 잡혀있죠. 컴 1번은 아닙니다. 컴 1번 옆에 여기 리프레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예, 컴 20번이라고 방금 설치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컴 번호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기 컴퓨터에 맞는 컴 번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이 아닌 다른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번이 아닌 다른 게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커넥트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커넥트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디스커넥트라고 이름이 바뀌고 우측 하단에 커넥티드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이 커넥티드라는 글씨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 이게 커넥티드라는 글씨가 안 나오면은 컴 번호가 잘못됐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컴 포트를 선택을 해서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결은 됐고 제일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뷰 탭에 와 있는 상태고요. 베이직 탭으로 옮겨 보시면은
믹서 타입이라고 해서 현재 드론이 어떤 드론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긴 드론이죠.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모터 테스트 쪽에 가봅니다. 자, 지금 프로펠러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터 테스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모터를 각각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 흰 다리가 앞쪽입니다. 흰 다리가 앞쪽일 때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모터가 1번 모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M1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1번 모터가 돌아갈 거예요. 돌려보면은 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왔다 갔다 하죠. 2번 모터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2번 모터, 3번, 4번.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는데 돌아갈 때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 1번 모터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2번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네, 맞고요. 3번 모터도 반시계 방향, 네, 4번 모터는 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면 정상입니다. 만약에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안 맞으면은 모터랑 변속기랑 연결하는 선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두 가닥을 서로 바꿔서 다시 연결하시면은 모터 돌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마운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운팅 쪽에 가시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선택하는 게 메인 컨트롤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ZYXM 컨트롤러를 부착을 하실 때 여기 있는 화살표 방향이 기체의 앞쪽을 보게끔 부착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부착을 하셨다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돌려서 부착을 했다면은 옆에 있는 다른 자기가 지금 부착되어 있는 방향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그대로 잘 따라 하셨으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운팅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숫자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세 개는 예, MCXYZ죠. 메인 컨트롤러가 만약에 중간에 안 붙어 있고 약간 좀 측면에 붙어 있다거나 좀 위에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재가지고 자로 재서 그 센티미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BM 컨트롤러는 최대한 중간에다 그냥 붙여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붙이고 이것도 000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GPS는 근데 중간에 붙이기가 어렵죠. GPS 같은 경우는 약간 측면이나 뭐 이런 데 붙기 때문에 자 저는 지금 GPS 여기에 붙어 있는데 요 붙어 있는 자를 재서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중간을 기준으로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3cm 위로도 3cm 자 그러면은 오른쪽이면은 Y죠 Y 오른쪽으로 그럼 Y로 3cm 그리고 위로도 3cm인데 위로는 X죠. X 3cm 그리고 요 수직으로 지금 15cm입니다. 수직은 Z방향인데 이거를 반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Z방향은 아래로 가면 플러스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cm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5cm 적고 나서 지금 노랗게 화면이 되어 있는데 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를 한번 치시고 예, 그러면 하얗게 바뀌었죠. 그리고 엔터만 친다고 저장이 되진 않습니다. 상단에 라이트 플래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완벽하게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는 항상 라이트 플래시를 눌러주세요. 자, 다음에 리시버 항목입니다. 리시버 항목에서 리시버 타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자, 보시면은 컨벤션하고 S버스, DSM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컨벤션 타입 같은 경우는 수신기와 비행 컨트롤러를 선 하나하나씩 이제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 5번 선, 6번 선 이런 규칙으로 이제 여러 개의 선을 한 개씩 연결하는 수신기를 사용을 했다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컨벤션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S버스는 후따바 수신기를 사용을 했고 그 후따바 S버스를 지원하는 수신기라서 S버스를 통해서 한 가닥만 연결이 되는 수신기를 사용을 했다면은 이 S버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스펙트럼 조정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DSM2나 DSMX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ZYXM BM 컨트롤러가 DSMX를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SM2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DSMX라고 적혀있는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더라도 DSM2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DSM2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1번, 2번은 우리가 여기 연결을 할 때 DSM1에 꽂았냐, DSM2에 꽂았냐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 개만 연결을 하실 때에는 DSM2 1번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DSM2 1번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바인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라이트 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저장을 하고 나서 비행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빼야 됩니다. 일단 위성 수신기의 선입니다. 위성 수신기의 선을 빼시고 빼고 나서 이제 이 상태에서 DSMRC 바인딩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바인딩을 지금 하시겠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Yes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 바인딩 DSM Now라는 글자가 잠깐 있다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DSM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위성 수신기에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서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종기에서 바인딩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을 켜서 바인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이 완료가 되죠. 만약에 바인딩이 안 되고 바인딩 페일드가 뜬다면은 이 조종기랑 위성 수신기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바로 코앞에서 했지만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 50cm 정도 떨어져서 바인딩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인딩 시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일단 바인딩 완료되면 이렇게 위성 수신기에 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바인딩을 완료하고 나면은 여기에 unconnected라고 뜰 거예요. 지금 바인딩을 하고 나면은 연결이 자동으로 끊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disconnect를 한번 하고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시고요. 자, 부팅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커넥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세팅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세팅은 지금 당장은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일단은 채널 매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종기에 대한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 채널 매핑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들이 보이죠? 자, 조종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일러론이라고 나오는, 제일 처음에 에일러론이라고 나오죠. 자, 제일 처음에 에일러론이라고 나오는데 에일러론은 자, 지금 모드 1 조종기 기준입니다. 에일러론은 조종기 오른쪽 스틱 왼쪽 오른쪽을 나타내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해보시면은 에일러론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일러론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일러론 옆에 채널 1번 돼 있는 것을 스펙트럼 조종기의 에일러론 채널은 채널 2번입니다. 그래서 채널 2번으로 바꿔주시면은 자, 왼쪽 오른쪽 해보면은 에일러론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모드 1 기준으로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건데 지금 왼쪽 스틱 위아래로 하면은 엘리베이터는 안 움직이고 밑에 있는 스로틀이 움직이고 있죠. 스펙트럼 조종기의 엘리베이터 채널은 채널 3번이기 때문에 이걸 채널 3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로틀 채널은 모드 1 기준으로 오른쪽 스틱 위아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게 움직이죠. 여기에 채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채널 1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스로틀 채널이 예, 스로틀 스틱에 맞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러드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죠? 자, 이제 방향을 보겠습니다. 헤일로론 스틱을 왼쪽으로 제끼면은 그래프가 L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R쪽으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맞죠? 자, 저 엘리베이터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엘리베이터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프가 왼쪽에 여기 F라고 적혀있는 게 프론트고 예, B라고 적혀있는 게 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밀면은 프론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리버스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스로틀 스틱 위로 올리면은 예, 오른쪽으로 U 쪽으로 가면 되고요. 업 그리고 다운 정상적으로 되고 러더 레프트 반대네요. 그러면은 리버스 체크를 해주시고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드 채널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모드가 기본값이 채널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는 채널 6번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채널 6번이 피치 채널이거든요. 예, 채널 6번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제가 아직 피치 커버를 할당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스로틀 스틱을 위아래로 해보시면은 모드가 같이 움직이면은 정상입니다. 자, 스로틀과 모드가 같이 움직이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고홈 채널은 할당을 안 할 겁니다. 언매핑 선택을 해주시고 IOC 채널은 채널 5번에 할당을 합니다. IOC가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어 채널은 할당 안함, 짐벌 틸트 할당 안함, 캠 스위치 할당 안함, 인포 스위치 할당 안함. 자, 완료가 됐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조종기 스틱의 끝과 끝을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단 조종기 양쪽 스틱을 가운데에 놓으시고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운데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서 끝까지 크게 이렇게 스틱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끝에서 끝까지 크게 움직여 줍니다. 몇 번 움직이고 나서 다시 스틱을 가운데에 놓고 스톱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러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완료가 됐고 이제 다시 메뉴를 리시버 쪽으로 들어옵니다. 리시버 쪽에 들어오셔서 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모드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은 스로틀 스틱을 움직이면은 컨트롤 모드 스위치의 저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해서 그 스위치를 제끼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3단 스위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움직이도록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피치커버를 손을 대야 됩니다. 자, 메뉴를 눌러서 일단 스위치를 먼저 할당을 해야 되겠네요. 시스템 셋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셔서 F모드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스위치 1번에 스위치 G가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스위치를 한번 토글을 해주시면은 스위치 B로 바뀌었고요. 밑에 홀드 스위치가 이니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 스위치로 할 겁니다. 이 딸깍이 스위치로 한번 눌러주시면은 스위치 I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빠져나가시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컨트롤 모드 스위치를 할당을 할 건데요. 자, 피치 커브를 찾아봅니다. 피치 커브에 들어가셔서 피치 1번 제일 처음에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자, 지금 0, 25, 50, 75,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말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스위치를 0 위치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항상 GPS 모드로 동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 대신에 0%를 100%로 올려줍니다. 화면상에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100%까지 올려서 GPS 쪽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밑에 25%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00%로 올립니다. 예, 그 밑에 50도 100%로 75도 100%로 이렇게 모든 수치를 100%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지금 노말 부분을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번 1번은 요 스위치를 1번 위치로 그러니까 중간으로 올렸을 때입니다. 중간으로 올렸을 때 값을 자 50%로 두겠습니다. 50 그 밑에도 50 모두 5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50%의 에띠 쪽으로 왔고요. 이제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2번 위치입니다. 2번 위치에서는 요 2번 위치에서는 전부 다 페일세이프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요 0%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올리면서 그래프가 페일세이프 쪽으로 가는 시점을 찾아봅니다. 3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모든 수치를 30%로 조정을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에 따라서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GPS, 중간에서는 에띠, 제일 위로 올리면 페일세이프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할당했던 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제일 밑에 있는 에띠로 가도록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세팅상에서는 H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커서를 옮기시고요. 그리고 모든 수치를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세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중간으로 놓으면 에띠, 제일 위로 올리면 페일 세이프, 그리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 밑에 있는 에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스위치를 누르면 밑에 있는 에띠로 가는 겁니다. 자, 됐죠? 이제 컨트롤 모드 스위치 설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게인 쪽에 들어갑니다. 게인은 이 비행 컨트롤러의 자유로 감도를 설정하는 값인데 F450이면 일단 기본 값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체가 조금 더 커질 경우에는 감도를 조금 더 낮춰주시면 되고 기체가 조금 더 작아지면 감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되는데 그건 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드밴스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모터 여기는 리코멘디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페일 세이프 이거는 조종기가
전파가 유실이 됐을 때 조준기가 뭐 도중에 갑자기 꺼졌다거나 아니면 기체가 너무 멀리 간다거나 해서 조준기의 전파를 인지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호버와 알트 고음이 있는데 알트 고음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오른쪽에 지정되어 있는 이 20m 고도까지 올라가서 그 고도를 유지한 채로 내가 되돌아와서 착륙을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옵션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고음 헤딩 같은 경우는 얘가 자동으로 복귀를 할 때 머리가 나를 보게끔 올 것이냐 아니면은 머리가 그러니까 뒤통수가 나를 보게끔 올 것이냐 요거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키 고음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해서 자동 복귀를 하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건데 저희가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6채널 조종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베이직 탭에서 리시버 요쪽에서 요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리면 페일 세이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이 페일 세이프 자체가 원키 고음이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키 고음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OC입니다. IOC는 인텔리전트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홈 고정, 코스 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홈 고정, 코스 고정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여기 IOC 인어블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사용을 안 하시려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IOC 인어블을 체크를 하시고요. IOC 채널을 아까 전에 채널 5번에다가 할당을 해놨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은 베이직에서 채널 매핑 쪽에 가보시면은 예, IOC 여기에 채널 5번을 할당을 해놨었죠. 근데 채널 5번이 우리가 스위치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IOC를 스위치를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3단 스위치, 이 스위치를 할당을 할 겁니다. 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셀 밑에서 시스템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널 어사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넥스트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보시면 5번 채널에 이니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D 스위치를 한번 토글해 주면은 D로 변경이 됩니다. 자, 됐으면은 빠져나가시고요. 자, 이제 D 스위치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위로 올렸을 때가 오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오프, 중간으로 놨을 때 코스, 예, 밑으로 내리면 홈락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IOC, Intelligent Orientation Control, 요 코스락, 홈락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지능형 방향 조정 기능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테이지 셋업입니다. 볼테이지 설정 쪽에 들어가셔서 자, 배터리를 지금 11.1V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퍼스트 레벨 프로텍션은 10.5V가 최적이고요. 세컨드 레벨은 10.2V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 레벨에서 LED 워닝 앤 고홈 랜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10.5V가 되면은 자동으로 복귀를 하라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다 돼갈 때 자동으로 복귀를 하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모자라면 추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LED 워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경고입니다. 배터리 전압이 더 떨어져서 10.2V가 되면은 LED 워닝과 함께 LED 경고와 함께 자동으로 그 자리에 착륙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배터리 전압을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 나오고 있는 11.5051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볼트가 지금 이 비행 컨트롤러에서 측정이 되고 있는 값이고 실제 배터리 전압과 차이가 있다면 이걸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배터리 셀 전압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그냥 일반 가정용 전압 체크기를 이용을 하셔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배터리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11.48V가 나오고 있네요. 0.02V 차이니까 거의 맞는 편이긴 한데 이걸 일단 그대로 맞춰보겠습니다. 11.48V이기 때문에 밑에 캘리브레이션 볼테이지에 11.48을 넣고 49가 됐네요. 48을 넣고 캘리브레이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전압, 예, 실제로 측정되는 전압에 맞춰서 컨트롤러에서 측정되는 전압도 저 전압에 맞춰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미트. 이거 맥스 알티튜드로 권하는 것은 최대 고도 제한입니다. 최대 고도 제한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죠. 120m 기본값으로 할당되어 있고요. 그리고 맥스 레디우스, 이거는 최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300m 이상은 벗어나지 않게끔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변경을 하시면 좀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Forbidden Area Limit, 이거는 온오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행 제한 구역이 있죠. 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비행을
허용을 할 것이냐, 비행이 안 되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on이 되어 있으면은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비행이 안 되게 되는 거고, off를 하시면은 비행 제한 구역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리미트를 풀어주는 거죠. 요거는 on 상태로 놔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모든 세팅은 완료가 됐고, 실제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거는 방법입니다. 이 ZYXM과 나중에 DJI에서 나오는 나자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시동 걸고 시동 끄고 하는 방법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모드 1이든 모드 2든 상관없이 둘 다 양쪽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가만히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방금처럼 시동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고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에 있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만약에 시동을 걸었는데 스로틀 스틱이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시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시동이 꺼지는데 조금 이따가 꺼집니다. 만약에 시동을 바로 끄고 싶으면은 네, 시동을 걸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해주시면은 바로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돌고 있을 때 빨리 시동을 끄고 싶다. 그럼 둘 다 제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한번 더 해주시면은 바로 시동이 꺼집니다. 자, 이제 첫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비행 테스트를 하실 때는 지난번 픽소크 동영상에서도 또 보여드렸지만은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은 조종기를 들고 한 사람은 기체를 들고 일단 기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위로 기체를 들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흰색이 앞다리입니다. 머리 위로 드론을 들고 최대한 수평을 잘 유지를 해주시고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손에 닿지 않게 아니면 머리에 닿지 않게 조심해가지고 기체를 잡아주세요. 자, 시동. 자, 스로틀 올려봅니다. 자, 스로틀을 올린 상태에서 기체를 움직여 봤을 때 기체가 수평을 잡는 힘이 느껴져야 합니다. 자, 매트의 이제 방향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 오케이. 자, 이렇게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모든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조종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하실 때는 왼쪽, 오른쪽, 앞뒤, 좌우, 네, 방향들이 전부 다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좀 격하게 흔들었을 때도 균형을 잘 유지를 하는지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